자, 이번 시간부터 문제풀이 과정 진행할 텐데 첫 번째 1강에서는 국내 우편 총론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해당 강의를 갖다 시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직접 손으로 문제집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지만 본인 나름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당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손으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점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 이거는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로 만들 수도 있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고민하는 지점들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교재를 갖다 살펴보고 내용을 암기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시청하시기 전에 교재를 꼭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보면은 이 교재가 구성이 이제 여러분 기본서와 동일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면서 여러 번 교재를 갖다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 그 예상 문제집을 전체 다 보셨을 때 한 2회 내지 3회독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갖다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우편의 의회와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페이지에서 가장 소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우편과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 각각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우정사업본부가 나오고요.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가 등장합니다. 자, 느낌상 좁은 의미가 우편관서, 넓은 의미가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관서라는 것은 우리 교재 구체적인 의미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는 우편 업무를 갖다 취급하는 관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집중국이라든지 우체국, 별정우체국, 우편 취급국 등 하여튼 모든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넓은 의미 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1번에서는 어떤 게 틀렸느냐?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 쭉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라고 했으니까 국내와 국제 우편을 갖다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런 것들.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서신,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 이렇게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둘 다 가장 주된 목적이 뭐겠어요? 여기서는 의사 전달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신 관련했을 때는 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특정인, 그 다음에 특정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된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오화 개념으로 해서 이나라고 들어갔습니다. 이나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의사 전달을 관련했을 때도 여기도 의사 전달이 목적이죠. 그렇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 통상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의사전달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문장으로 한정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렇게 있지만 개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신과 의사 전담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연결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갖다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냥 표면상 드러나는 거, 아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얘와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또 알아둬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학습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일종의 연관 학습인데 여러분께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처음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동원해서 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구나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파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1번에서는 넓은 의미로서 우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니다. 좁은 의미의 우편으로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등등등 해서 그러한 업무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좁은 의미의 우편은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 등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편관서라고 등장했지만 얘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넓은 의미다. 넓은 의미. 세 번째 보시면 좁은 의미의 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통화를 제외한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통화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포함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 통화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통화등기가 있겠죠. 통화등기.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통화가 들어갑니다. 민원우편. 단순히 그냥 민원기관에 제가 원하는 서류를 갖다 요청해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류를 갖다 요청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 어떻게 넣어요? 거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상태에서 우편이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쪽 민원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그 금액이 뭐 남았다, 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도 넣어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편물 안에. 따라서 민원 우편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전개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통화가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서 설명을 할 때 통화를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제외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넓은 의미 우편은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한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 우편에 우편관서가 등장한다.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부과하거나 부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동그라미 4번이 되겠고요. 관련된 해설을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교재상의 문장을 갖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우편사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자본 집약적 성격이 강한 2차 산업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게 자본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편 관련해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얼마냐, 학자라든지 기관에 따라서 발표된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원가의 60에서 80%가 인건비 성격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가 아니라 뭐예요? 3차 산업이라고 했었죠? 3차.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3차가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는 예로 해서 3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편 사업은 경영상 제약이 많으며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많죠. 근데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우편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편 사업은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적자가 발생되는 산업 구조를 갖다 띄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메꾸느냐?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우체국 보험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 이익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 더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우편 상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 상식 쪽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떤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냐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각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우편사업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우체국 보험 관련했을 때도 다 특별회계가 있어요. 자, 여기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출의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간 이용하거나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게 타당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다가 잘못됐습니다. 있다가 옳은 내용.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문장에 대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앞에서 설명된 거는 맞아요. 근데 뒤로 가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로 해서 시험 문제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만 보고 아, 맞아. 한 다음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영상 제약이 많은 건 맞지만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아니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하고요.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로서 독립치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놓는다라고 하면 얘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독립재산제와 특별회계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고 공익성과 회계상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관련된 근거법이 우편법이냐라는 겁니다. 우편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 갖다 보시면은 앞에 전반부는 옳지 않고요. 뒤에 가면 공익성과 회계상 기업성을 갖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또 맞는 내용으로 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4번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거 우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정해져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업 예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출제된 내용에서 어떤 근거된 법이 무엇인지를 갖다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편법이 아니라는 거 봐주시고요. 공익성과 회계상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계상 기업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민영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예를 들어서 뭐 한진 택배, 뭐 CJ 택배, 뭐 무슨 택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갖다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업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성.
물론 이제 우체국 예전에는 이제 택배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우체국 소포라고 하고 있죠. 우체국 소포 방문 접수. 그래서 명칭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택배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걸 기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과 기업성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참고로 정부 기업으로 정해진 것은 우편 사업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뭐 양곡이라든지 조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는 대표적인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 기업으로 정해진 것은 뭐냐? 우편 사업이다라는 우편 사업.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이 가장 옳은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에서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 관서 발송인이다 라고 되는데 여기에 발송인뿐 아니라 수취인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우편의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계약관계다. 통솔에 따르면 근데 이게 공법상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그런 예를 갖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했을 때 내용을 학습했었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와 관련했을 때 불복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후에 법적인 진행 절차를 갖다 따르게 되느냐. 이때 민사소송을 갖다가 제기한다라고 했었어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반면에 손실보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그러나 사실상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처리되는 내용이다라는 것. 다 민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을 가지며 수취인은 송달 요구권, 그 다음에 수취 거부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취인이 갖고 있는 권리는 우편물 수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수취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취 거부권은 나중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손해배상 쪽하고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제한 사유라고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좀 제한하느냐. 만약 수취인이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정당하게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한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무언가 우편물을 갖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취 거부권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거부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고 그냥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관련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거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제한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의 이용관계는 우편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다라고 되는데 4번은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관련된 해설을 갖다 참고하시면은 이용관계자 관련했을 때 3명, 법적 성질 관련했을 때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주체별로 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송인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송달 요구권이라고 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내용에서 송달 요구권이라는 것은 누구의 권리예요? 발송인 관련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편물 갖다 보냈는데 아, 그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우편물을 갖다 돌려주세요라는 게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죠. 그래서 각각의 주체별로 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시면 다음 중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우편물 수집 후 소인 과정을 거쳐야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는요.
영수증을 교부한 때예요. 교부한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후에 영수증을 교부한 때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창구에서 직원이 어떻게 해요? 영수증 교부 이런 거 아니고 접수한 때입니다. 접수한 때 접수한 때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시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번째 우체통 투입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을 수집하여 우체국에서 정리한 시점에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때 보면 우체통에 넣은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자,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상황별로 언제가 계약의 성립시가 되는지를 갖다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연결해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시기에서는 우체통에 넣은 때의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시면 뭐 선납, 등기라벨이 있어요. 등기라벨.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등기 우편물로서 효력의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우체통에 만약에 투함했다라고 한다면 투함했다는 게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우체통에 투함하게 되면은 바로 넣은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납 등기라벨 관련했을 때 등기 우편물로서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얘를 갖다가 수거 후에 우체국 창구 여기서 접수를 했을 때 비로소 효력 발생 시점이 된다. 이렇게 내용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달라요. 수거 후에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접수한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등기 우편물로서 효력 발생이 된다라고 내용 갖다가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뭐 수집하고 소인의 과정 거쳐야 성립된다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 우편 물류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었다는 거죠. 먼저 여기 발송인이 있고 발송인이 우체국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소인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체결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구 관련했을 때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전개를 갖다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체통에 투함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황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 우편물을 갖다가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수집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후에 바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후에 소인 과정을 거쳐서 체결하니까 우체통에 투함했을 때와 창구로 해서 접수했을 때의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 특히 이제 소인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보시면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제 국가가 경영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손발이 될 만한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렇다면 관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라는 건데 관리와 장악을 말하며 경영 주체와 소유 주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영 주체라고 하고 소유 주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뭔가 좀 얘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심화된 내용으로 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수준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네. 그런데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직접적인 손발이 될 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네. 관장한다라는 것은 관리하고 장악하는데 이러이런 주체를 뜻하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정사업 본부장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 주체가 우정사업 본부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 가장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죠.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그 다음에 우편 서비스의 종료, 이용 조건, 손해배상 및 벌칙 등 관련해서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연결해서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거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우편법이라는 것이죠. 우편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편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당 우편법을 갖다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진 않고 거기에서는 영무라고 표현하죠. 영무.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영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및 벌칙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특히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법령을 설명하면서 이 벌칙 관련된 내용도 나름 수호목적상 의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출제가 된 내용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죄로 해가지고 얼마 이하의 징역 또는 뭐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호목적상 관련된 벌칙 내용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법률이 우편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우정사업 운용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이라든지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시된 내용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걔가 어떤 법과 연관이 돼 있는지를 갖다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설명,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사업 경영 형태, 우편에 대한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편법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우편 취급국의 업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업의 범위는 우편, 우편안,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직원의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정 우체국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해설 갖다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그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편법이고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게 핵심 포인트고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은 별정 우체국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1번에서 우편법은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우편법이 아니라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별정우체국법은 법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에 대한 복무, 급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정우체국법이 맞기는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 장은요,
이게 우체국장을 갖다가 지정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별종 우체국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 되는 아들이 이어서 그 업무를 갖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그 관련된 법을 갖다가 좀 손 보려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별종우체국법 관련했을 때는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요.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용자, 보호, 물품의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됩니다. 4번.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했을 때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 활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별종우체국에서는 개인이 그 다음에 국가의 위임을 받아 별종우체국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 관련했을 때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 그 다음에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요 내용이 조각조각 문장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호 개별적으로 약간씩 그 분리된 듯한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걸 갖다가 잘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편에 관한 법률 중에서 최초 제정 순서로 해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죠. 먼저 여기에서 제일 빠른 게 뭐냐라고 하면 우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법 그 다음에 라번에 나와 있는 별종우체국법 그리고 다번에 나와 있는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다로 해서 끝난다라는 거죠. 순서를 보시면은 다 그 다음에 라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갖다 참고하시면 우편법은요 1960년 월 1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그 다음에 별종우체국은 1년 뒤에 여기서는 82년 여기는 1996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주 연도까지 자세히 외워야 되느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초의 제정 순서로 해서 이걸 문제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도를 갖다 기억하시면은 이후에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갖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정 순서 관련해 가지고 최초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법이 진행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우편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국제법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는 UPU 조약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내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아요. 수월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UPU 그 다음에 APPU 관련했을 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제특급 관련해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것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정도의 문장이었거든요. 국제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이 있다라는 것은 출제가 되었던 문장이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혹시 이런 형태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요. UPU 조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APPU 조약 관련했을 때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 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우편 지급 업무 약정과 우편 지급 업무 약정 규칙은 APPU 조약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면은 이제 이게 UPU 조약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내용상 뭐 엄청 중요하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 우리 교재에서 때로는 편견 없이 모든 내용 갖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출제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들만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때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재를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정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편 지급 업무 약정과 그 다음에 우편 지급 업무 약정 규칙은 UPU 조약에 해당이 됩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아래 서신 독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련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서신이라고 했는데 서신. 여기서 말하는 서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신은 의사 전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 그럼 이나라는 것이 영어로 치면 오아라고 해서 오아. 엔드의 개념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특정인만 들어가도 특정 주소만 들어가도 다 서신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죠. 두 개 다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과 특정 주소가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신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설명을 할 때는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나. 만약 서신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어떤 형태로 해서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특정인과 특정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표현하면 옳지 않은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두 번째 보시면 조직 또는 계통이라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 조직 등으로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직의 규모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를 대소불문하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타인이라 하면 자기 위에 자를 말하며 자인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주의하실 거는 이제 타인이라고 했을 때 꼭 사람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법인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불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우발적으로 하면서 유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업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업성. 사업성이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업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유형과 무형을 다 포함합니다.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꼭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봐주시고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1번이 되겠죠. 자, 관련된 해설을 갖다 참고하시면요. 그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거 일정 규모의 이상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조직의 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타인에서는 자유인, 법인 다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이라고 했을 때는
업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 유형과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번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옳은 것은. 우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 표지 포함해서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얘는 서신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16쪽 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표지의 포함 여부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는 표지가 어떻게 돼요?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안내서를 갖다 보시면 표지 앞 뒤에 보면 다 광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이거는 16쪽 이상 표지를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화물에 첨부하는 봉함한 첨부 서류나 송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신 제외 대상에는 봉함하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에 지점 사무 간에 수발한 우편물로서 발송 후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상업용 서류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가운데 표제를 포함하고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해서 인쇄와 재본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서적 관련했을 때는 주의하실 게 페이지 48쪽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이때는 표지를 갖다가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합니다. 표지 제외해서 48쪽 이상이라고 했었으니까. 따라서 서신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뭐예요? 1번이 됩니다. 1번. 서신 제외 대상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간다? 의사전달물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의사전달물. 이거는 서신의 조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신 제외 대상으로 해서 등장하는 통상우편물이 분류상 의사전달물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에 해설에서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본점과 지점,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상업용 서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운데 표제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해서 인쇄와 재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신 제외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같은 다 실어놨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신문, 그 다음에 전기간행물,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이라고 했잖아요. 신문과 전기간행물 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의 책자, 그 다음에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 중에 어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발행인, 그 다음에 출판사 인쇄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하나,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쪽수를 갖다 표시해서 발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충족해야 되지만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느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나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안내서 관련했을 때는 16종 이상 표지를 포함하고 봉합에 아니하고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근데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서신의 제외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에 보시면 서신 독점권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 독점권 이와 관련했을 때는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 송달하는 것도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단 1회 송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량과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의 설명인데 얘를 충족하거나 얘를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위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넘는데 얘가 안 된다든지
얘는 안 되는데 얘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둘 다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중간에 보시면 기본통상 우편요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예전에 출제가 됐었죠. 우편법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때 강의 드릴 때 시행령에 등장한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의 기본통상 우편요금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통상 우편물 규격 관련해 가지고요. 이때 중량이 5g 초과 그 다음에 25g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 규격 중량이 이제 5g 초과 25g 이하다라고 한다면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등기취급 위탁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다라고 했었죠. 네 번째, 서신의 위탁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서신 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수,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장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얘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은 걔를 반대급부로 조건했든지 조건으로 하지 않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한다. 즉 그거 신경 안 쓰겠다. 반대급부를 했던 조건으로 했던 조건으로 하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여기서 고른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자, 이번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서 운송원동의 조력청구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세 번째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네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검역 면제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없죠. 대신 뭐가 있냐면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 있습니다. 자, 우선 검역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보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해설을 갖다 참고하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게 검역법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관련 근거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교재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상 문제집 교재에서는 하단에 해설이 이거와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쭉 표현이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요 내용으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된 것이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생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는다라는 게 정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재를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내용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원래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재를 받아본 시점에서 문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으로 해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편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쇄까지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조금 그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나중에 각각의 파트가 끝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상식 관련된 내용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정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서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문제집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구성했던 문제를 그대로 다 100% 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부담이 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된 문제들이고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저도 문제집을 갖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고민이 약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학습을 준비하셨거나 다시 한번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어떤 효과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100% 다 그렇게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문제에 대한 구성을 약간씩 변화를 주려고 나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중간중간에 약간씩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다음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성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조금 발생됐다라는 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14번 관련했을 때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네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검역 면책권이다.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우선 검역권이면서 이거는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5번에 보시면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우편 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갖는다라는 거 맞죠? 왜냐하면 우편 업무를 갖다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편 관련된 운송 수단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편 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걸 왜 문제로 만들었냐라는 건데 예전에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약간 구분해서 문제로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출된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는 마음으로 해서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내용 같다 검토하면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여야 한다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고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내용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관련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가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얘를 갖다가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변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관련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제가 뭐냐.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도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든지 우편물의 운송 요구권 내용들을 갖다 참고를 하시고요. 16번 문제 보시면 우편 사업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운송 요구권과 관련하여 우편 관서는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는 부분 한번 잘 봐주시죠. 정당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청구에 따른
청구에 의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아니면 뭐에 대해서 청구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편물의 운송 요구권과 관련했을 때는 우편 관서가 어떻게 해요?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른 것과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청구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1번에 옳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우편에 관한 서류를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합니다.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등의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부가 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편법 관련했을 때 벌칙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거 그냥 응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경우에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없어도 되느냐? 아니죠.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 운송원 등이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상하죠.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위법한 행위고 여기는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고의와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손실보상이라고 한다면 고의와 잘못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갖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의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통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손실보상을 하는 거죠. 손실보상.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옳은 것이고요. 이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서류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서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우편사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는요,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의 물건은 압류할 수 없죠. 그래서 우편 전용 물건에 대한 압류 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제한 능력자 힘을 이유로 우편 관세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갖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공동해송 손해부담이라는 것은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다.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갖다 처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던진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의 손해에 대해서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편물에 대해서도 분담을 시키나요?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안 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없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4번이죠. 4번.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공동해상 손해부담 관련했을 때 면제를 합니다. 면제. 해상 손해부담의 면제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분담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는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생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한 제한 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해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편 업무를 갖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 능력자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 무효나 취소의 주장을 갖다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우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 행위라 하더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해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금융상식의 예금편을 갖다 학습했는데 거기에서도 예금거래 상대방으로서 제한능력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여기에 쭉 제시가 됐는데 그 제시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그 설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좀 염두를 해두시고 아 이게 금융상식에서는 이렇게 내용 갖다 다루는데 반면에 그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이가 있구나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관련하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관련했을 때는 청구권자의 청구와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우편물 운송 요구권 관련해 가지고 설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청구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반면에 정당한 보상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거기에서는 청구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두 가지 구분한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수호목적상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누구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경우에는 뭐 적절한 보수, 그 다음에 청구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막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좀 봐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편물 운송 요구권 관련했을 때는 청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정당한 보상 관련했을 때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여기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관련했을 때는 예도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 제한능력자라면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의사 제한능력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의사 제한능력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갖다 얻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다 잘 못하는 경우죠. 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판단이 흐려졌다거나 광인이다라고 한다면 뭐 정신이 나갔다든지 여기 등이라고 돼 있지만 유아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의사 제한 능력자도 여기서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다. 관련된 설명 갖다 참고하시면 동그라미 4번에서 이렇게 돼 있죠.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의사 제한 능력자 관련했을 때 만취자, 광인 등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예금편에서 학습한 내용 갖다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 피성년 후견인도 없다라고 돼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몇 가지 설명된 내용이 한정해서는 뭔가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서 비교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18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갖다 고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관련된 문제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이 교재를 정독하면서 다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